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무더기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다가오더라도 그 잎은 청청하고 그 결실은 그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은 나무가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그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문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확신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어지긴 하지만 또 손해가 날 것도 같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날 설교 본문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특별히 5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전쟁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출발점, 광야의 시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말씀과 기도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완벽한 승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로, 전쟁 영웅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부터 다윗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전쟁 영웅담에 대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 영웅담 하면은 그 사람이 전략 전술이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용맹성이 대단하다든가, 아니면은 칼이나 창을 잘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져서 그 사람을 그야말로 전쟁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전쟁 영웅담은 좀 독특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 다윗의 승리의 요인이 다른 전쟁 영웅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전쟁에 관련된 기록들은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승리한 전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세상 가운데에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열두 지파를 통합한 왕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이웃에 있던 블레셋이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큰 화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싹을 잘라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은 첫 번째 쳐들어오는 부분이고 첫 번째 쳐들어왔는데 대패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정렬을 재정비해서 두 번째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두 번의 전쟁이 블레셋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전쟁이 되어져요.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다윗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 승리의 원리,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낸 그 원리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두 요인, 말씀과 기도,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 18절 19절을 보면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그 질문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손을 내 손에 넘기리라. 가득했습니다. 뭐가 가득했어요? 그 들판에 적군들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올라갑니까? 맙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새벽 기도할 때 이제 그 중보 기도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특히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 기도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참 그 아픈 것은 기도 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옆에 그런 심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메뚜기의 떼와 같은 적군을 앞에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전면전을 치러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전면전을 치러라, 그 말씀입니다.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쟁의 응답이었죠. 자크 엘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묵상집이 있어요. 묵상집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진실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다양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권능으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첫 번째 전쟁에도 그러면 올라가라, 전면전을 치러라. 근데 다윗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올라갔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대적이 너무 많아요. 적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군사력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좀 다른 방식 없어요. 전면전을 치르면은 우리가 질 것은 거의 99%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서 전면전을 치르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 이 앞부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흩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싸운 것이 아니에요. 내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물을 흩으신 같이 적군을 흩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고 또다시 올라가요. 또다시. 근데 똑같은 형태로 다윗은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배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교회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은 특별히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쭉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주시는 것과 확신을 주시는 것과 별개로 현실은 너무 막막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이렇게 내가 하면은 여러 가지 생겨질 수 있는 부작용들, 문제들, 손해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주춤주춤 이렇게 막, 그럼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두 번째 그 전쟁에서는 여호와께 여짜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올라가지 말라,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 조금 얼마 전에 전면전 해갖고도 멋지게 이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좀 멋지게 이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뭐 비겁하게 기습입니까? 기습은 이번에도 전면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길만도 하죠. 한번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전면전.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본문을 여러분들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의 묵상, 이 본문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앞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 비웃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5절 16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뒤에는 모세와 선지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마다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침입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부자는 지옥 갔어요.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부자가 지옥 가고 왜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갔는지 그 이유가 하나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설명을 안 했을까요? 지금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왕 지금 왔는데 나에게 다섯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가서 이 사실 좀 알려 줘서 내 형제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찾아가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28절 29절인데 누가복음 16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부탁하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못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선지자는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으로 침투한 것이다. 지금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암만 생각해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 이상 다른 것들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확신 주시면은, 지혜 주시면은, 하나님,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손해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죠.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큰 대군들이 몰려올 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윗의 전쟁 영웅담에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사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하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